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아, 오늘 화창한 일요일이고요. 네, 일요일을 맞이해서 또 이 사신 키우기를 영상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현재 레벨은 5826레벨입니다. 저도 이제 6000레벨이 코앞에 다가 왔는데요. 오편함에 또 이렇게 현충일 블러드스톤, 그쵸? 현충일 블러드스톤 만개를 받고요. 자, 이제 오늘 해야 될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패스 가서 이거 다 받아야 되죠. 물론 광고 제거를 안 사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거예요. 광고 제거를 안 사신 분들은 맨 밑에 블러드스톤 300개 요 두 개만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위에 것까지 다 받기에 너무 무리가 되죠. 이 광고 다 보려면 힘드니까. 근데 광고 제거는 좀 저렴하니까 커피 한잔 마신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과자 한 봉지 먹는다고 생각하고 결제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성장 패스에 가서 제가 이제 10단계에 들어섰거든요. 10단계에 블러드스톤 3850개 받고요. 6500개가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제 블러드스톤이나 업스톤을 획득할 때가 좀 줄어들어서 안타깝긴 한데요. 그리고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자, 그리고 출석 체크 5단계에서 제가 출석 체크를 며칠 받질 않았어요. 플레이는 계속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자, 길드 가서 길드 출석은 완료했었네요. 저희 길드의 디지 꼬마 마스터님은 지금 8000레벨을 눈앞에 있고요. 힝힝 장로님도 7000레벨, 정신 안나봄 장로님도 7000레벨을 지금 다 돌파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 보시면은 어마어마합니다. 랭킹은 저희 길드 랭킹은 좀 밀려났어요. 63인데 1등 보면 하이랭커 길드가 있어요. 무려 5경이라는 점수를 갖고 있는데 가히 독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투에서도 이미 다 하고 상점에서는 구미가 당긴다 하더라도 황금열쇠, 경험치 버프, 영혼석 이런 것들 사실 필요 없고 무조건 길드스톤만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길드스톤으로 아시죠? 길드스톤으로서는 가방에 있는 장신구에 펜던트 보시면은 펜던트에서 요거 각성한 십자가 펜던트 요걸 무조건 강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마력이요. 마력 위주로 올려주고 저는 이제 좀 딴짓을 하느라고 독수리 펜던트를 올렸는데 좀 손해를 봤어요. 원래 이걸 올리면 안 되는데 그냥 저걸 올렸던 이유가 컨텐츠에 보시면 천개가 목 보시면 중수분들은 아마 한 100몇십층 정도 되면은 마법 공격이 아니라 물리 공격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때 물리 공격이 제가 안 돼가지고 물리 공격을 올리다가 보니까 저거를 맞추게 됐어요. 현재 260층을 도전을 했었는데 실패를 했어요. 아직 제 능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제 능력이 마력이 28경입니다. 아마 29경이나 30경 정도 돼야 아마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28경이라는 숫자는 거의 다 대부분 제 레벨대 수준에 오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난다면 밑에 이제 사신타 데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날 거고요. 업그레이드에서도 보면은 사신타 데미지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뭐 할 게 없고요. 스킬 포인트는 4237개가 남았습니다. 올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공격력 증가해봤자 저한테는 도움도 안 되고 타나토스의 조금 사신력 증가도 새로운 지역을 제가 가야지만 필요한 거죠. 새로운 지역이란다면 빠른 이동에서 보시면은 타락한 세계입니다. 이 타락한 세계에 가려면은 기본적으로 권장 사신력이 2000이 돼야 되는데요. 자, 제가 지금 능력치를 보면은 사신력이 4342죠. 권장이 2000이지 실제로는 한 5500에서 6000은 돼야지 사냥이 가능합니다. 4300도 가면 안 되고요. 자, 컬렉션이 중요하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컬렉션에서 보면은 이 등록을 3만원씩 해가지고 등록을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6000은 등록을 못했습니다. 2만원 그리고 2만원 그리고 마지막에는 3만원 꼴이 나는데요. 제가 만원, 2만원 때까지는 다 했는데 3만원까지 넣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만뒀고 현재 이제 사신 과제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상을 받고 나니 소환에 들어가시죠. 제가 지금 보석 소환 5레벨이 되면 맥스가 됩니다. 이 5레벨이 된 맥스가 된 이후에는 이렇게 블러드스톤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너무 아깝거든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정령을 소환한다든지 이제 장비를 소환하는 게 좋은데요. 제가 추천드린 건 정령입니다. 왜냐면 정령은 사실 모으기도 힘들고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장비는 꾸준히 하면은 뭐 결국은 다 모아지는 거라서 돈이 있으면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정령을 뽑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청룡이 지금 제대로 잘 안 뽑히고 있네요. 아쉽네요. 이게 이제 밑에 보면은 천장 시스템이라고 못 뽑았을 경우에 보상을 해준다라는 시스템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참 안 뽑힙니다. 안 뽑혀가지고 아이고 여기 뽑혔네요. 3등급짜리가 마지막에 뽑혔네요. 가능하면 얘가 50% 차기 전에 뽑으면 대박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령들을 소환을 하고요. 정령이 완료되고 보석은 이미 이렇게 블러드스톤으로 보석을 다 이제 소환을 하고 난 이후에는 옆에 보이는 요 새로운 요 보석을 통해 가지고 소환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기다가도 블러드스톤을 투자하기는 너무 이제 무리가 있어서 그렇고요. 이제 가방에서 이게 좀 많이 헷갈리죠. 장신구 가방. 그나마 이 사람들이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 하겠지만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우 너무 복잡해 이럴 수가 있어요. 자, 무기 일괄 승급을 했고요. 자, 일괄 승급했더니 1742개네요. 자, 여기서부터는 하나씩 승급해 주셔야 됩니다. 신부터는 하나씩 이렇게 승급을 해서 올려주게 됩니다. 현재 제가 노리고 있는 거는 불멸 2등급의 전용 스킬인 다크올리브문 맥스 100레벨 다 찍었고요. 그 다음 찍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천개의 계약입니다. 이 천개의 계약이 굉장히 좋아요. 최종 데미지가 15% 증가하고 몬스터에 받는 피해량이 증가하죠. 대신에 몬스터 피해량 요거는 무시하고 데미지만 증가되면 되니까요. 이 15%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데미지도 아니고 최종 데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섀도우 사이트도 승급을 하고 승급 데뷔론도 승급을 하고 났더니 야, 불면이 드디어 불면 1등급이 이제 두 개입니다. 앞으로 두 개만 더 모으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강화는 요거 홀리사이드 1등급 200 했고요. 그리고 3등급 데뷔론 사이드도 200 레벨 했고요. 그다음 이젠 섀도우 사이드를 하는데 왜 얘를 하냐면 마력과 HP 증가 보유 효과가 있어가지고 얘를 200 레벨 먼저 찍을 계획입니다. 아유, 이것도 200 찍으려면 어휴 한 세월이죠.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2등급을 이제 올릴 생각입니다. 공 마력 증가 공격력 증가인데요. 사실 저는 이제 체력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걸 먼저 찍게 되는 겁니다. 보석은 보십시오. 두 개 막 들었습니다. 원래 초보분들은 하나씩 다 뜯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두 개씩 뚫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석 어떻게 뚫냐 하면은 빠른 이동에서 보시면은 마족의 성체 챕터 7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챕터 7부터 나오는 이 돌이 있어요. 고르디안의 조각. 요거를 가지고 고르디안의 해머를 만들면 저걸로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이제 뚫을 수 있는 재료가 준비됐으니까 요거 하나짜리 있죠? 여기서 가서 첫 번째 뜰 때 하나지만 두 번째 뜰 때 4개죠? 4개를 해서 구멍을 뽕 뜯습니다. 뚫고 나면은 여기서 가장 보유 중인 가장 좋은 보석 하나를 착용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 또 뚫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하나짜리를 또 이렇게 뿅 하고 뚫어주고요. 뚫어줘서 보라색이 나왔네요. 보라색 최고 오 맥스짜리가 있죠. 이런 거 하면은 자신타 데미지가 10% 증가합니다. 와우. 자, 그 다음에 또 옆에 거 가서 구멍을 뿅 하고 떨어지면 뾰로롱.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뾰로롱 하고 떨어지면 또 이거 착용할 수 있고요. 아, 해제 눌리면 안 돼요. 이거 좀 헷갈리긴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뚫었습니다. 아이고 하나가 부족하네. 자, 이런 식으로 다 뚫었고요. 능력치가 많이 올랐겠죠? 그럼 사신팟 꽝신팟 돌려줍니다. 꽝꽝꽝꽝 꽝꽝꽝꽝 늘 꽝꽝꽝꽝 하는 꽝신팟 다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가서 소드래곤에서 소탕 뾰로롱. 아, 요즘 뾰로롱 이거 중독이 돼가지고요. 그 NC소프트에서 나온 게임 때문에 소환할 때 맨날 뾰로롱 해서 제가 입에 붙어버렸습니다. 아, 유치한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뾰로롱 하면서 카드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 있더라?
미믹 디펜스 월간고사 있는데 참 제가 상점에서 뭐 살 수 있는 게 있는가 한번 볼게요. 상점에서 코인 상점에 가면 코인이 45,000개 있네요. 자, 45,000개. 아, 참, 여기서, 예전엔 퍼플 다 샀지만 효과가 낮은 업스톤 퍼플 같은 경우는 구입을 안 합니다, 저는. 자, 갱신을 하고, 업스톤 안 사고, 경험치 퍼플 사고, 드랍 확률 퍼플 사고, 경험치 사고, 골드 사고. 자, 다시 또 1일 갱신 한번 돌려주고요. 골드 퍼프 사고, 황금 열쇠 사고, 그 다음에 고르디안 해머 사고, 그 다음 나머지 살 거 없고요. 또 1일 갱신 한번 더 돌려주고, 황금 열쇠 사고, 검은 열쇠는 이제 안 삽니다. 검은 열쇠 안 사고, 황금 열쇠 사고, 장비 드랍 확률 사고, 또 1일 갱신, 강화 유지안도 요즘은 구입을 합니다. 요게 좀 효과가 좋더라고요. 요것도 사고, 또 상품을 갱신합니다. 자, 업스톤 버프 안 사고, 골드 버프 사고, 경험치 사고, 그 다음에 살 게 없네. 업스톤도 안 사고, 18,000개 남았을 때 한 번 더 돌려주고요. 황금 열쇠 사고, 황금 열쇠 사고, 강화 촉진한 사고, 고리디안 조각 사고, 강화 유지한 사고, 12,000개 남았습니다. 또 한 번 더 돌려줍니다. 황금 열쇠 사고, 골드 버프 사고, 경험치 버프 사고, 장비 사고. 3,700개 남았으니까 돌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재화에서 제가 황금 열쇠는 다 샀고, 게임에서도 버프도 다 구매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콘텐츠 가서 월간고사 돌아야겠죠? 자, 월간고사 10스테이지입니다. 오늘이 6일인데 10스테이지니까 제가 미리 조금씩 더 플레이 한 거죠. 보통 하루에 무리가 안 된다면 한두 판씩 더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랩 이상만 돼도 끝판까지는 아마 무리 없이 사냥이 다 가능하실 거예요. 스쳐도 사망.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원펀맨이죠. 스쳐도 사망. 아, 원펀맨아 그래도 주먹이라 휘두르는데 이거 사신 키우기는 그냥 쳐다만 봐도 죽습니다. 자, 다음 층 도전하고요. 150 블러드스톤이니까 가볍게. 저는 300 블러드스톤까지는 가볍게 도전을 합니다. 왜냐면 뭐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가는 건데 월간고사는 천천히 진행하셔도 됩니다. 물론 하루도 빠짐없이 30일 동안 다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콘텐츠에서 미믹농장 디펜스 모드 월간고사는 매일매일 빠짐없이 하셔야 됩니다. 청계감옥 소드래곤 온라인 레이드는 빠셔도 괜찮아요. 온라인 레이드는 모아뒀다 하셔도 되고, 소드래곤은 그냥 천천히 하시면 되는 거고, 청계감옥은 물론 제 능력이 될 때 도전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가볍게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제 정보는 현재 보시면은 총 전투력은 5회 3300경이고 마력은 28경입니다. 마력 30경, 레벨 6000레벨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A게임TV였고요. 항상 찾아와서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